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인시 공부관에 근무하고 있는 심원보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용인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그걸 해소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체육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공무원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종합체육대 추진단 대회운영팀장 이상철입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설부팀장 김표입니다. 공무원 세 분과 함께 오늘의 특별 게스트 조하영 나왔습니다. 조하영! 바로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름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예요. 그리고 대회도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회가 많고 그리고 그 대회들이 각각 뭔지. 총 5개 대회인데 좀 많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종합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마 용인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차감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일단 먼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110만 용인 시민으로 1000억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을 보면서 특히 체전을 개최하면 거기서 지원되는 걸 통해서 체육 인프라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두 번째는 관광도시로서 체류형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이 체육대회에 문화인도 함께하면서 우리가 31개 시군 합창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경기도의 함성 용인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을 이루는 귀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엠블럼과 마스코트는 따로 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드디어 마스코트라 엠블럼이 나왔습니다. 저희 엠블럼은 마스코트는 뭐니 말이 해도 성화봉성이 하이라이트죠. 성화는 어디서 채화를 합니까? 저희 용인이 역사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2차 대전을 맞게 된 처인성에서 채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저희가 110만 용인시 특례시답게 이색적으로 성화봉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4월 14일 개막식 전에 1월부터 온라인 성화봉송을 용인 시민과 경기도민이 함께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성화봉송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경기장 확보하고 그 선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요? 지금 각 대회별로 대부분의 경기장은 선정 및 확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대회를 실제로 하다 보면 경기장 말고 또 수많은 또 챙겨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밖에도 관람객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또 방문하는 선수단에 대한 체류 지원 대책, 뭐 숙박업소나 음식점 그리고 또 경기장 주변에 이제 교통이나 주차 대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관련된 방역 대책도 필요하고요. 선수단들이나 관람객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대회와 이번 대회의 차이점 어떤 것들이요? 이번에 그 AI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좀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 38개 읍면동과 읍면동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용인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선수단을 자매결연을 해서 이 읍면동 서포터즈가 자매결연된 시군 선수단에 대한 격려 방문이라든지 격려물 제공이라든지 또 그 시군 선수단의 주요 경기를 응원을 다닌다든지 하지만 직접 그 시군 선수단에 대한 그 응원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용인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신설되는 경기장 몇 개나 있습니까? 네, 이렇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퀴즈 푸는 시간을 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용 퀴즈를 시작합니다. 현재 미르 스타디움의 수용 인원은 몇 명일까요? 3만 7천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3만 7,155석 정답입니다. 조하영 굿즈. 아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플랫폼 시티의
타전지 기능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질문. 모르겠습니다. 네. 정거장이 갖춰진 도시. 정답.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내년 2022년 1월 13일 역사적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6년 용인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내사면과 외사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내사면과 외사면이 지금의 어디와 어디가 되었는지. 양지면? 양지면. 내간면? 아, 잘했습니다. 아, 예. 야, 두 개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단장님을 필두로 추진단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시에서 성황리에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출연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열렬한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